전자상거래기업인 쿠팡이 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건립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민심이 국정농단 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거센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임박해옴에 따라 지자체들이 민자공원 개발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 사과 산지인 북부 지역의 여름 사과가 출하를 시작했지만 성한 사과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초여름 쏟아진 우박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심한 더위는 없겠고 주말을 전후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시정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폭염과 열대야가 없으니 잠들기도 훨씬 편안하시죠? 오늘은 폭염과 폭우 둘 중 어느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더위 없이 평년 이맘때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안동 20도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요.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아침 올라서 모레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33도로 웃돌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자상거래기업인 쿠팡이 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기로 2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앞세워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구시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 넘는 투자를 받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던 쿠팡. 로켓 배송을 앞세워 경북 7곡에 대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두 번에 걸쳐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11월 대구시가 쿠팡 본사에 가서 맺은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 건립 협약. 기존의 관행과 그리고 기존의 과학기술을 다 뛰어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물류혁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없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물류센터를 짓는데 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협약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됐어요. 전국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1,500명을 채용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핵심 위치에 7만 8천여 제곱미터를 비워두고 내년 3월 준공이라고 홍보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쿠팡의 첨단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계약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고 토지 계약조차 안 된 상황에서 시간을 끌 경우 전면 백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금 대구시랑 협력해서 입주 방식을 좀 맞춰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대구시는 쿠팡과 함께 전기 화물차를 개발해 쿠팡의 배송 과정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몇 년째 수천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쿠팡. 홍보 효과만 노린 쿠팡의 전략에 대구시가 들러리만 섰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가 민자공원 개발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 송정 광평동 일대 중앙공원. 4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난개발과 공원 기능 상실을 막겠다며 민간 자본업체가 사유지 70%를 기부 체납하면 30%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민자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길쭉한 산 중간을 잘라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최악의 난개발 방식인데 이런 민간 개발 방식은 전국에서 구미중앙공원 유일한 사례입니다. 임차제나 여러 가지 대응 방책이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난개발 방식으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 민자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꽃동산 공원도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미시 의회도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된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안동에서도 아파트 건설로 교통 체증이 심해진다며 주민들이 민자공원 조성에 반발하고 있고 포항에서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간 자본 유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공원 녹지 보전을 지자체에 맡겨둘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대구문학관 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재공모 끝에 대구문화재단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문학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응모한 3개 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구문화재단에 2019년 12월까지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공모 과정에 관장을 미리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을 달아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문화재단을 노골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자 재공모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대구와 경북 민심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진보 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거센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경쟁력 있는 후보자 찾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석 가운데 단 두 석만 차지하고 있을 뿐 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고 최근 TK 특위를 출범시키며 지지층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경쟁력 갖춘 후보자 찾기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 내년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을 만들어서 대구 시민의 가슴에 와닿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다가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녹취록 조작 파문으로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당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9월에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 정치 신임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대구에서 3명의 기초의원만 있는 정의당은 최근 당 지도부 구성을 끝내고 서민생활에 직접 와닿는 생활 밀착형 정치로 보수의 균열을 파고든다는 각오입니다. 실제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 곁에서 생활 정치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시민들께서도 화답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보수 정당이 둘로 나뉘어 균열을 보이는 사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진보 정당들이 지역 정치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최대 사과 산지인 북부 지역에 요즘 여름 사과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여름에 쏟아진 우박 때문에 성한 사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보니 상품성은 기대하기 힘들고 심지어 가공용으로도 납품이 될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성나규 기자입니다. 봉화에 있는 사과밭. 지금쯤 나무 가지마다 얼음 주먹만한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하지만 사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를 죄다 따낸 겁니다. 달려있는 사과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하나같이 시커먼 구멍이 나 있습니다. 수확량의 9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뭐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상처를 입은 사과는 내년 농사와 나무에 힘을 키우기 위해 그대로 두고 상처가 들어간 사과는 가공용으로 납품할 생각이지만 우박 사과를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사과들이 우박을 맞아가지고
전부 다 우박 심한데 대부분의 상품은 상품성이 거의 없다고. 올해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서는 전체 사과밭의 3,5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사과 최대 산지인 봉화군은 70% 가까이 우박 사과를 수확해야 하는 실정으로 영주시 등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 복구비 84억 원을 지급했고 지난달 특별 영농비 5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도 했지만 농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박 피해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과 피해 농작물 수매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월부터 목욕탕과 찜질방, 백화점과 병원 등 60여 곳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 186개 가운데 12.3%인 23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최대 사흘 정도 열이 날 수 있고 심하면 폐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중이용 목욕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냉각탑과 급수시설을 소독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형산강으로 이어지는 포항철강공단의 구무천 퇴적물에서 최근 기준치의 1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조사 때보다 오염이 더 심해졌는데 인근 토양의 수은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범 기자입니다. 포항 형산강 수은 오염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일대에 대해 수은 오염도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구무천 한가운데 지점의 하천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13,000배에 달하는 폐기물 수준의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무천 지역에서 검출된 최고의 수은 농도가 약 916mg per kg이거든요. 이 수준은 미나마타 사고 당시의 오염도 수준으로 매우 수은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8월 말 3,000배의 수은이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8개월여 만에 오염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조사 지점 23곳 가운데 17곳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구무천 인근 토양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오염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역시 충격적입니다. 구무천 인근 40여 곳의 흙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상회했고 기준의 50배 넘게 오염된 곳도 나왔습니다. 형산강에서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오염 실태가 드러난 만큼 포항시가 개발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 원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구무천과 바로 연결되는 형산강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프로젝트 같은 개발 행위보다는 구무천의 오염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는 역대 최악의 환경오염 사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여행지로서 경북의 매력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만족도는 중상위권인데 반해서 편의시설이나 관광종사자 친절성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여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근 5년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북은 지난 2012년 경기, 경남, 전남에 이어 4위를 차지하더니 2015년과 지난해에는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관광지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는 대구, 세종에 이어 경북은 끝에서 세 번째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도가 각각 1위며 경북은 7위와 6위를 차지해 전체 관광객 수의 순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북 여행을 추천해주거나 재방문하고 싶냐는 데 대해서는 전국 하위 수준이거나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관광지에 만족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전통문화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경상북도를 방문을 하는데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관광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지 편의시설 만족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네 번째, 관광 종사자의 친절성 만족도는 끝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 경북의 관광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객들은 숙박시설로 전체 32.8%가 펜션을 이용했으며 관광지에서의 주요 활동으로 자연 감상과 음식 관광을 각각 1, 2위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 119 구급대가 올 상반기 4분 44초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올 상반기 5만 4,900여 차례 출동해서 3만 6천여 건의 구급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출동 건수는 6.9%, 구급 활동 건수는 2.6% 늘어난 것으로 대구 시민 68명당 1명꼴로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6.1%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늘었습니다. RFID, 즉 무선주파수 인식 방식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까지 19만 세대 주민들이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37%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방식은 RFID 카드를 이용해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대구시는 이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30% 정도 줄어들었다며 올 하반기에도 종량제 기기 240대 이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동 도산서원과 달성도동서원 등 전국의 9개 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이 문화재청 심의에서 2018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내년 1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적 유산 가치는 충분하지만 국내외 유사유산과의 비교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잦은 철회한 바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전개하고 있는 착한 일터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은 대구의 전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위기가정에 의료비와 생계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기부를 참여하는 시민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고 성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와 자동 연계돼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과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의 공중 화장실을 특별 점검하고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다음 달 말까지 화장실 안내 표지판과 비상벨, CCTV 등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구의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무더위를 식혀줄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늘과 내일 지역의 인디밴드의 록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2열 치열 콘서트가 펼쳐지고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은 3군 군악대와 민간단체들이 출연하는 여름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기획 공연인 투란도트가 또 다음 달 18일과 19일에는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또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는 다음 달 12일 정경화 바이올린 리사이트를 시작으로 7차례 썸머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열대야가 없으니 잠들기도 한결 편안하셨죠. 오늘은 폭염과 폭우 둘 중 어느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더위 없이 평년 이맘때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안동 20도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0도, 낮 기온 30도 예상되고요. 영주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6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